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8시 뉴스는 부산 해운대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초고층 복합 건물 LCT 공사 현장에서 건물 55층 외벽에 매달려 있던 안전 작업 발판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발판 위에서 일하고 있던 3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먼저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LCT 공사 현장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LCT 주거동 85층 건물 55층에서 안전작업 발판이 추락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매달린 가로 4.4m, 세로 10m, 폭 1.2m의 안전작업 발판 4개 가운데 1개가 200m 아래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안전작업 발판에 있던 하청업체 소속 59살 이모 씨 등 3명과 1층에 있던 콘크리트 타설 관리자 1명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015년 10월 포스코 건설이 LCT 공사를 시작한 이래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포스코 건설 측은 외장 유리 시공을 위해 설치한 안전작업 발판을 한층 위로 올리는 작업을 하다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여부와 그 부품 자체의 하자, 그 두 가지 이를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락 사고로 사고가 난 건물을 포함해 건물 3동에 대한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